머리 손상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안내. 본 영상물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머리 손상 환자에 대한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빠르고 안전한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사람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뇌는 감각, 언어, 판단 등의 학습 능력과 신체의 큰 운동을 지배하며 소뇌는 미세 운동을 지배하고 뇌간은 맥박과 호흡 등 생명 중추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뇌의 겉부분은 딱딱한 두개골이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머리 손상의 정의와 분류. 머리 손상 또는 뇌 손상이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뇌 기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 손상은 크게 두개골 골절, 뇌진탕, 뇌좌상, 그리고 두개 내 출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머리뼈의 골절을 의미하며 두개골의 탄력성보다 큰 충격이 외부에서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뇌진탕은 해부학적 손상 없이 뇌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뇌진탕이 발생한 환자의 대부분은 두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진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수일간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뇌좌상은 뇌진탕보다 심각한 충격으로 뇌조직에 멍이 든 상태를 말하며 그로 인해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두개 내 출혈은 두개골 내부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출혈이 일어난 부위에 따라 뇌 내출혈, 경막 외출혈, 경막 하출혈,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분류되며 발생 부위와 출혈량에 따라 두통이나 의식 저하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머리 손상을 받았지만 그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가벼운 머리 손상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머리 손상의 경우 편안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오래지 않아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손상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퇴원 후에도 본인 또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두통. 두통은 머리 손상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가벼운 머리 손상 후에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은 뇌 부종이나 뇌출혈이 진행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 환자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자꾸 자려고만 하는 등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구토. 연달아 구토를 하거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토가 계속되는 경우, 뿜어내듯 토하는 경우에는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경련 및 발작. 머리 손상 후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발작의 양상, 빈도, 지속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가 의료인에게 알려주시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토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눕혀두어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머리 손상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